혹시 한번 이거 다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서 구한 제자들 없죠? 물론 그래도 답은 나와요. 수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막 계산해서 구하는 답도 의미 있어요. 왜냐하면 한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기도 하니까.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죠.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, 아, 어떤 것의 제곱 빼기 어떤 것의 제곱은 우리가 잘 아는 거. 26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형태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어. 26 마이너스 24 이렇게. 그렇죠? 우리가 곱셈 공식 혹은 인수분해에서 봤던 내용인 거예요. 그때는 문자로 봤지만 지금 수로 주어져 있을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. 자, 그럼 어떻게 돼요? 자, 앞에 거는 계산이 쉽게 되죠. 더하는 건 쉬우니까. 두 개 더하면 50이 나오고 곱하기. 자, 빼주면 2가 되죠. 맞죠? 그래서 50에다가 2를 곱하니까 정답은 얼마? 100 이렇게 나오게 돼요. 제곱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쉬우니까. 그렇죠? 자, 근데 여기서 끝내면은 이제 쌤이 말했던 그게 아니에요.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, 지금 쌤이 정리를 해줄게요. 아,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 뭐가 있을까?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. 자, 곱셈 공식이란 거는 사실은 인수분해랑 맥을 같이 해요. 맞죠? 한쪽 방향으로 갈 때 전개를 해주었으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반대로 가는 과정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인수분해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예요. 그런 아이지. 자,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곱셈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, 자, 인수분해를 볼까? 인수분해를 보는 게 편하겠다. 왜 그러냐면 우리 제자들이 보통 곱셈 공식은 전개를 하면 되지만 인수분해는 마치 뭔가 공식처럼 느끼더라고요. 그럼 쌤은 인수분해 과정을 보여주도록 할게요. 자, MA 플러스 MB라는 게 있어. 자, 얘는 어떤 거냐면요. 자, 공통되는 인수가 있어. 공통인수라고 불리는 i입니다. 그러면 얘를 앞으로 끌어내요. 분배 법칙에 의해서. 그래서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죠. 기억나죠? 기억날 거야. 자,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이 나왔던 거 A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게 있어요. 자, 제곱 나왔고 따당 치는 거 나왔으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인 i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이쪽 편으로 가는 거, 인수분해는 반대편으로 이쪽 편으로 가는 거 형태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와 비슷한 모양 중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란 모양도 있었죠. 얘는 어떤 아이?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죠. 자, 세 번째. 자, 세 번째가 진짜 문제에서도 많이 쓰이고 쉽게 계산할 때도 많이 쓰이는 중요한 아이입니다. 아까 봤던 그 아이예요.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들. 어떻게? 일명 합차 공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. 합과 차로 표현된다라고 해서. 됐죠? 자,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있어.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. 가운데 있는 개수는 A 플러스 B 합이고 뒤에 붙는 상수는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.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돼요. 2차 방정식 풀 때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불리는 인수분해고 고등학교 때는 별거 없어요. 이렇게 배웠던 인수분해 곱셈 공식 공식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. 그러니까 3차 항이나 3차 그런 정도로.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. 또 그때도 복습을 할 테니까 그때 잘 복습을 하면 돼요. 자,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. 4번. 따단. 4번도 별거 아닌 형태의 문제인데 자꾸 선생님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진짜 별거 아닌 거.